헬로 뷰어스. 뷰 오리지널 구 파트너로 인사드리는 배우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유리는 대형 로펌 이제 이혼 전문팀에 입사를 하게 된 신입 변호사이고요. 열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깊이 공감하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싱크로율 질문을 진짜 평소에도 많이 받는데 이번 유리는 한 20, 30% 정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랑과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게 유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이 실제 이혼 변호사셔서 생생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유리가 어쨌든 열정 넘치고 조금은 서투른 신입으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우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니까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리와 은경이의 케미가 정말 귀엽고 재미있고 처음 시작은 약간 둘이 안 맞고 삐걱거리는 것 같고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서로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찍을 때 말고 이제 세팅하거나 기다릴 때 소소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니가 뭘 좋아하시고 저도 뭘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니가 되게 그 정이 많으셔서 항상 맛있는 디저트 같은 게 있으면 꼭 제 것까지 사다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의 쉬는 날에 언니가 주신 거 먹고 하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굿파트너를 보셨을 테니까 굿파트너에서 이제 한정해서 딱 말씀드리면 귀엽고 당찬. 유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첫날에는 모두가 다 내가 뭘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좀 어영부영도 하잖아요. 좀 그런 모습들이 조금 귀엽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되게 강단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또 꼭 하고 자기의 의견은 꼭 말하고 하는 친구여서 그 귀여움과 당참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유리를 보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굿파트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저희 드라마 보시면 재미있게 많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Feel so good! 안녕!